오늘은 애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애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입니다. 애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애저를 1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등록 방법과 기본 OS 배포 및 접속까지 순차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웹브라우저를 실행합니다. 애저를 검색하여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애저를 체험해보기 클릭합니다. 체험 계정 만들기 눌러줍니다. 계정이 있으시면 조금 넘기셔도 됩니다. MS 계정이 없다는 가정하에 진행합니다. 사용할 계정을 입력합니다. 암호까지 입력하고 계정 만들기 이후 몇 가지 정보 더 입력합니다. 전화로 인증받아서 진행합니다. 카드 정보도 입력해줍니다. 포털에서 빌드하기 눌러서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운로드는 귀찮으니 외부로 계속합니다. 현재 크레딧 상태 확인 가능합니다. 대시보드도 확인해 봅니다. 현재 리소스가 없고 자동 고침에 대해서 5분마다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럼 가상머신 생성 진행합니다. 리소스 만들기 클릭합니다. 컴퓨팅에 가상머신 눌러줍니다. 리소스 그룹은 새로 만들어줍니다. 머신 이름을 입력해주고 한국어로 바꿔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한국어로 바꾸니 금액이 많이 올라갑니다. 기본인 미국 동부로 하겠습니다. OS는 윈도우 서버 2019 선택합니다. 상용 OS를 선택했기에 금액이 추가됩니다. 스펙을 바꿔서 금액을 절약해 보겠습니다. 현재 22만원 정도의 크레딧이 있는데 적절한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사용할 관리자 계정 정보를 입력합니다. 암호는 정책에 맞게 설정합니다. 네트워크 포트는 기본으로 합니다. OS 디스크 및 임시 디스크로 구성된 디스크 상태입니다. 기본 값으로 둡니다. 네트워크 또한 기본 값으로 넘기겠습니다. 관리 부분입니다. 자동 종료나 백업 관련 옵션을 선택 가능합니다. 고급 및 태그는 빠르게 넘어갑니다. 유효성 검사를 진행하고 내용 최종 확인 후에 만들기를 누릅니다. 배포에 시간이 걸립니다. 이번에는 빠르게 다른 VM을 만듭니다. 리소스 그룹은 이미 생성한 그룹을 선택합니다. 머신 이름 입력해주고 이번에는 윈도우즈 10 배포를 진행합니다.
스펙도 적당히 수정하겠습니다. 사용할 계정을 생성해 줍니다. 복잡성을 만족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검토 플러스 만들기. 설치는 빠르게 스킵할게요. 배포가 완료되었습니다. 리소스로 이동 클릭해 줍니다. 상단에 연결 RDP 클릭해 주고 RDP 파일 다운로드 해 줍니다. RDP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서버 2019도 접속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접속이 됩니다. 하지만 불편한 게 있죠. 영문이기에 한글 언어 추가하겠습니다. 윈도우 키 누르고 랭귀지 세팅에 들어갑니다. 아래쪽에 Add Language 한국어 입력 선택해주고 다른 옵션은 뺍니다. 설치 시에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다른 옵션도 변경합니다. 시스템 로케일도 변경합니다. 언어 설치 중이니 재시작은 취소. 다 변경합니다. 언어 설치 상태 확인해 봅니다. 이 사이에 다른 VM도 언어 추가합니다. 방법은 동일합니다.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완료된 서버는 재부팅하겠습니다. 다른 VM은 아직 언어 설치 중입니다. 그 사이에 재부팅한 VM 확인합니다. 계정 정보 입력합니다. 한글이 정상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서버 OS도 재부팅 진행합니다. 서버 OS 접속 진행합니다. 한글이 아주 잘 적용되었습니다. 지금 만든 VM 두 대는 접속 IP가 다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같은 네트워크에 속합니다. 현재 VM1은 윈도우 서버 2019, VM2는 윈도우 10입니다. 사용자는 할당된 공인 IP를 통해 VM1에 접속합니다. VM2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적으로 변환을 통해 공인 IP가 변환되어 접속이 가능합니다. 실제 네트워크는 10점대 네트워크입니다. VM1은 10.0.0.4, VM2는 10.0.0.5입니다. VM1에 접속했다고 하면 이 경우에 VM2에 대한 접속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10.0.0.4에서 직접 10.0.0.5로 말이죠. 해보겠습니다. 일단 IP 확인 먼저. 4에서 5로 접속 시도합니다. 접속이 잘 됩니다. 굳이 이 방법을 소개한 이유는 각 VM끼리 네트워크 연결에 있어서 외부가 아닌 내부로 통신할 경우 내부 네트워크 통신님으로 데이터 전송 시에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애저 기본 OS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